네, 아프리카 시청자 여러분들 유튜브 구독자분들 우리 하랑이들 반갑습니다. 키마예요. 자, 오늘은 이제 오사카 2박 3일 여행 일정을 마치고 일본 여행에서 사온 물건들을 모조리 다, 그러니까 캐리어 공개하는 거죠. 보여드릴 건데요. 사실은 세부 리뷰가 또 섹션별로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편하게 한 개씩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이로아스, 그쵸? 이로아스 복숭아물 두 개씩 사왔어요.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요번에 겨울 한정으로 나온 애도 있어요. 이게 딸기 요거트 맛인데 탄산이에요. 탄산인데 물로 된 탄산. 그래서 맛이 되게 오묘해요. 이거 만약에 혹시 이제 그쵸, 일본에 여행 가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신선한 딸기 요거트인데 탄산이나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는 탄산수 드시는 분들 그쵸, 이로아스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로아스가 탄산수가 좀 잘 나오더라고요. 신선한데. 그리고 제가 오사카를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오사카 스타벅스에 들려서 오사카 카드를 구매했습니다. 그쵸? 일본에도 왜 우리나라도 지역 한정 카드가 있는 것처럼 오사카 카드. 그리고 얘는 그때 나왔던 프라푸치노 카드인데 또 새로 나온 카드가 없어서 얘도 제가 가지고 있는 스타벅스 민트가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사실은 이게 원래 일본에서 먼저 출시를 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또 새로운 민트가 나와서 가지고 왔습니다. 노란색 귀여운 사이렌 마크가 있는 통에 담겨져 있고요. 망고향이 나는데? 망고라 약간 과일 향이 나는 그런 민트예요. 너무 귀엽다. 그리고 그리고 제가 유니클로도 다녀왔는데요. 유니클로에도 금액 상품권 카드가 나와요. 스누피랑 뭐 여러 가지 그 캐릭터가 있는데 제 브이로그를 통해서 나중에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는 산리오. 산리오에서 나온 카드 디자인으로 금액권을 샀습니다. 근데 이게 좀 비싸더라고. 이게 약간 그 보통 카드 상품권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거의 세계적으로 10,000원부터 충전이 가능한데 얘네는 유니클로는 30,000원부터 가능해요. 그래서 나는 한 3장 사려고 그랬거든. 10,000원 해서 3장 사고 이제 옷으로 결제를 하려고 그랬는데 당연히 일본에서만 쓸 수 있죠. 일본에서 산 거니까요. 30,000원권이고 바로 사용하고 더 이상 얘네는 못 쓴다고 하더라고요. 뭐 충전해서 쓰는 게 아니고 쓰고 나서 얘 기능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품권이라고 해요. 이걸로 유니클로에서 옷을 샀습니다. 얘를 구매를 했는데요. 얘가 어떤 디자인이냐면 투웨이 스톨이라는 글씨가 이렇게 써져 있는데 하나는 스카프로 사용이 가능하고 하나는 가디건으로 사용이 가능한 옷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쵸, 이렇게 스카프로 목도리로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고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가디건으로 이렇게 입는 거예요. 맞아, 숄 가디건 같은 그런 거더라고. 19,000원, 우리나라 돈으로 그래서 19,000원 정도. 후리스입니다. 후리스. 아니 우리나라는 그 뭐지?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유니클로에도 엑스라지 사이즈가 있긴 있어. 엑스라지. 근데 어플로 구매하거나 인터넷으로 구매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본에는 매장에 엑스라지 사이즈가 있어가지고 그 약간 그 살 때 이 숄 가디건이랑 컬러를 맞췄어. 약간 저 숄 가디건이랑 같이 입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가지고 그죠? 레드 컬러가 들어가서 레드 후리스로 이렇게 해서 얘도 19,900원.
1999에 1990엔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래서 4개 해가지고 4만원 꼴. 그래서 요 유니클로 카드로 3만원 결제를 하고 나머지 천 얼마는 현금으로 결제를 했어요. 일본 갔다 오면 항상 사오는 도쿄 바나나. 근데 도쿄 바나나 요번에 새로운 게 나왔대. 커피 밀크 요 디자인이 새로 나왔대요. 요 맛이 새로 나와가지고 이거 커피 밀크 캐릭터인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일본 갔을 때 요 딸기 맛을 살려다가 항상 이 도쿄 바나나 딸기 맛은 품절이더라고. 새로 나온 도쿄 바나나래. 최신상. 아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도쿄 바나나는 또 안 질려서 먹게 되는 것 같아. 안 살 수가 없네. 귀엽지. 잔돈 있으면 털어오는. 밀크 맛까지는 모르겠고, 커피우유 향이 나요. 그리고 그 바나나, 기본 도쿄 바나나에 커피 향이 있어. 사람들이 도쿄 바나나 딸기맛만 그렇게 사와. 그래서 원래 원조 도쿄 바나나는 항상 남아있어. 일본 패키지 포장 좀 보세요. 더 크림 케이크 긴자. 가와이. 가와이 가와이. 딸기야. 맛있어. 상큼하니 맛있다. 왜 딸바 궁합이 되게 좋잖아. 딸기 바나나 궁합이 좋잖아. 얘도 도쿄 바나나 딸기 맛이니까 바나나랑 궁합이 너무 좋네. 무인양품에서 사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무인양품에 막 카레랑 뭐 인스턴트 음식이 유명해가지고 사오려고 했는데 그거를 내가 동키호테에서 사버렸어. 그래서 무인양품에선 디저트를 사왔어요. 얘가 오렌지 초콜릿 크림이 들어있는 우리나라로 치면 롤리폴리 같은 페이퍼 과자예요. 오렌지 크림이 들어있다 그래가지고 궁금해서 샀고, 그리고 딸기가 들어있는 그쵸? 스트로베리 초콜릿, 그리고 말차 초콜릿. 이렇게 두 가지를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얘네는 할인을 하고 있더라고. 뭐, 15% 할인인가? 그래가지고. 물론, 무인양품도 우리나라에 있지만, 현지가 훨씬 더 싸고, 그죠? 그리고 또 할인까지 하고 있어서 구매를 했어요. 우리나라 무인양품은 할인 안 하잖아요. 그쵸? 그런 걸로 알고 있어서. 이렇게 구매를 했어요. 얘네는 저희가 생방에서 따로 먹는 걸 보여드릴게요. 먹으면서 무인양품 과자 편을 하나로 찍어야겠다. 그치? 그리고 보여드릴 게 없어요. 여기 동키호테에서 사온 거는 동키호테 하울에서, 면세점에서 사온 거는 면세점 하울에서, 일본 다이소에서 사온 거는 다이소 하울에서. 그리고 일본, 그쵸, 부록이 뒤집어지는 책까지 얘네들은 따로 하울 영상을 찍을 거라, 제가 사온 것들 이렇게 다 보여드렸고요. 뭐, 이제, 오늘을 시점으로 해서 아마 먹방 영상 올라간 그 일본 세븐일레븐 편 빵 먹방 이후에 이 영상이 올라가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차례로 일본 다이소, 돈키호테,
면세점 하울, 일본 부록이 뒤집어지는 책하울 등등 다양한 영상이 올라가니까요.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